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 10기 발대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방식의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 중인 해피빌더 여러분께서는 실시간 채팅과 댓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봉사조끼는 착복식을 할 때 대표 단원과 함께 착용할 예정이오니 봉사단복 상의만 입고 조끼는 옆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쿠폰으로 전달된 간식은 발대식을 마친 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때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식의 사회를 맡은 포스코건설 해피빌더 10기 아나운서 이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함께하게 될 동기 단원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렸는데요. 해피빌더 10기가 처음 만나는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 현재 채팅창에 발대식에 참여한 단원들의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의 경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 10기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포스코건설의 가족이 된 해피빌더 여러분의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홍보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기술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사업 기획부터 설계, 시공, 시운전까지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포스코 건설. 세계 유일의 일관 제철소 EPC 수행 기업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 도전해 글로벌 ENC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 미래를 향한 도전, 건설 역사를 바꾼 최초와 최고의 기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꿈이 이루어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인 생각. 상상만 했던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끝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가능성에 다가갑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 제철소 EPC 전 과정을 수행하는 포스코 건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철강 산업의 미래를 앞당깁니다. 전부터 그린 에너지와 미래 에너지까지 변화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기술을 찾아내 공간과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합니다. 사람과 자연, 기술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머물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을 더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 공간의 가치를 높입니다. 삶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지키고 있는 한 가지,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재해 없는 일터,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 인류의 공동이익과 더 나은 삶에 기여하며 지구촌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처럼 세상을 움직이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기술을 넘어 작품을 만들다. 포스코 건설. 네, 역시 해피빌더 여러분,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제가 반응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진짜 멋져요. 역시 포스코 건설. 한 분이 해피빌더 모두 소리 질러! 라고 했는데 다들 굉장히 열심히 이 소리를 채팅창으로 지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욱 뜨거운 환호와 그리고 응원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스코 건설의 사회공헌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봉사단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건설 대학생 봉사단 해피빌더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시작된 대학생 봉사단으로
2011년부터 매년 선발, 운영해왔으며 총 410명의 봉사단원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선발된 해피빌더 10기 32명은 각자의 전공 분야는 물론 노래와 춤, 태권도, 전통공연 등 다양한 끼와 재능을 겸비한 대학생으로 높은 경쟁을 통해 선발됐습니다. 해피빌더 10기는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국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동안 해피빌더 선배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준비된 영상을 지금 바로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댓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읽을 재미가 아주 많이 나는데요. 보면 역시 포스코 건설, 저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포스코 건설의 뜻깊은 문화활동 정말 멋져요. 다들 연예인인가? 진짜 그렇죠. 네, 다들 활동이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단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단원 선서는 봉사단 대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원들은 휴대폰을 고정하시고 단원 대표와 함께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상무님과 단원 대표 최병인, 김현서 단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단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진행할 때 모든 봉사단원은 함께 자리에 있다는 마음으로 처음 선서 부분을 큰 소리로 따라하며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에 대표자가 본인의 이름을 말하며 선서를 마무리할 때 봉사단 전원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포스코 건설 대학생 봉사단 해피빌더로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하나,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해피빌더로서 남을 배려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하나, 단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솔선수범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하나, 앞선 생각, 앞선 행동으로 도전과 개척 정신이 충만한 글로벌 청년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최병인, 김현석. 네, 다음은 봉사단복 착용식이 있겠습니다. 상무님께서 대표단원의 단복을 직접 입혀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봉사단 대표와 상무님의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원 대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상무님을 처음 뵀는데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 말씀 평소에 많이 들으시나요? 별로 못 듣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피빌더 여러분께서 상무님께 이제 바라는 말씀 한마디를 부탁드렸는데요. 혹시 상무님께서 해피빌더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우리 해피빌더 분들이 에게 제가 바라는 것보다 아마 해피빌더분들이 우리 회사에 바라는 것들이 더 많을 시간인데, 사실은 제가 해피빌더분들에게 바라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어서 그 코로나19가 거쳐서 우리 그 해피빌더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펼쳐졌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여튼 이왕 이렇게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 일원으로서 또 포스코를 많이 사랑하고 또 학업 정진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해피빌드 하셨던 분들이 그 지금도 우리 일원이지만 직장도 우리 그 포스코 건설을 좀 지원하셔가지고 오래오래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한수 앞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군요. 네, 오늘 단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해 주신 상무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포스코 건설 한성희 사장님께서 우리 해피빌더 10기를 위해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스코 건설 사장 한성희입니다. 우선 우리 회사 대학생 봉사단 해피빌더 10기에 선발되신 것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요즘 우리 주변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회사에서도 화상 회의를 통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대식에 참여하신 해피빌더 여러분도 화상 면접을 통해 선발하였고 이번 발대식도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거리는 멀게 마음 가깝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마음 한뜻으로 착실히 준비하여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시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전정신입니다. 젊음의 가장 큰 무기는 열정과 패기, 용기 있는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실패와 실수는 여러분들의 특권이자 앞으로 성장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해 나갈 때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일들이 하나 둘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려와 이해심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룹은 새 경영 이념으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다는 것으로 우리 해피빌더의 운영 목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기업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섬기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더 큰 즐거움과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주의한 태도로 활동에 임한다면 자칫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산물임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기에 앞서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피빌더 10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수한 초심을 잃지 말고 해피빌더 10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우리나라와 포스코 건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사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포스코 건설 임직원들은 해피빌더 여러분들을 우리 회사의 자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학업에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댓글을 쭉 확인하고 여기 좀 적어봤는데요. 인상 깊은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서가 정말 우렁차네요. 역시 포스코 건설. 그리고 상무님 너무 동안이세요 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멋있으세요 이런 댓글들이 있었네요. 네, 단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해 주신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과 활동을 함께할 멘토 소개가 있겠습니다. 포스코건설 사회공헌그룹과 우린복지재단 멘토분들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자 자기소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 포스코건설 사회공헌그룹을 맡고 있는 김영 그룹장입니다. 올해 10기 여러분들은 다른 어느 해 못지않게 재능과 끼가 그 많고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저 그 사회공헌그룹을 맡고 있는 우리 그 멘토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공헌그룹 최정화 차장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에 좀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화재 예방 주거환경 개선 활동이랑 재능 기부 봉사 활동으로 만나 뵙게 될 사회공헌그룹의 송상훈 과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사회공헌그룹의 이의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건설교육 아카데미를 맡고 있어서
중학교 1학년들을 찾아가서 그 건설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피빌더 친구들하고는 그 사업을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전에서 하고 왔는데 앞으로 함께 올해 1년 동안 함께 하게 될 사업에 같이 참석해서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회공헌 그룹 대학생 봉사단을 담당하고 있는 송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여러분하고 진짜 제일 많이 컨택하고 아마 소통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소통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여러분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능기부 봉사단으로 여러분과 만나보게 될 우린복지재단 김소라 팀장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린복지재단 강정화 대리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문화교류 사업 그리고 자유학기제 사업 담당하게 될 텐데 여러분과 앞으로 만날 일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대되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해피빌더 10기 화이팅!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빌더 담당하고 있는 우린복지재단 한달의 대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텐데 앞으로 10기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 즐겁게 함께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기소개하시는 동안 우리 해피빌더 단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좀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도 궁금하고 우리 단원분들도 꼭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사단 전체 회식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안타깝게도 지금 봉사단 전체 회식이 원래 오늘 마치게 되면은 치맥 파티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황이 이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뒤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게끔은 해놨는데 회식은 그 코로나19가 해체되는 날 당일날 바로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랜선 파티를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종식될 때 동안 그리고 랜선 파티 진행될 때까지 우리 해피빌더 모든 단원 여러분들 안전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발대식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해피빌더 10기 여러분께서는 미리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린 화상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